지난 두 주에 걸쳐서 예루살렘의 패망 이후에 그 땅에 남게 된 그 소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 안에 일어났던 그런 일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쿠데타도 일어나고 그 쿠데타가 일어난 것을 다시 진압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러한 불행이 이들 가운데 생기게 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던 이스마엘을 제거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또 그와 함께했던 군대들의 그런 대장들이 바빌론 사람들이 무서워서 결국은 이유다 백성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무리를 데리고 심지어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의 조수 바루까지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2장 말씀을 가서 보니까 이미 이집트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저 예루살렘 밑에 옆에 있는 이 베들레헴까지 내려와서는 마음을 이미 정해놓고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구해봐야 되겠다 이런 악한 마음을 먹고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나와서 간구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께 간구해서 우리가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 하나님이 승인하는지 승인하지 아니하는지 뭐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길에 따라 내가 반드시 우리가 그 길로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일이 잘 되는 것을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라고 대언자에게 이야기할 때 대언자가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달해 주니까 이들이 길길이 날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대목의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니까 그 뜻이 자기 뜻하고 맞지 않는다고 그 하나님의 뜻을 대언한 그런 대언자를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나님이 잘못된 대언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자기 뜻대로 결국 자기들이 원하던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이런 태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냐. 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아예 시나리오를 다 정해놓고는 하나님이 명백하게 원치 않는 것,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은 신자가 그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면 명백하게 이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이루고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묻고 목사에게 나와서 묻고 목사가 아니라 이번에 부흥사에게 묻고 기도원에 가서 묻고 하는 그와 같은 사악한 일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 이 시간에 이 한국 땅에도 수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거부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기도하거나 욕심을 채우려고 예배드리고 목사를 찾아다니고 그다음에 상담을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일을 해서는 결코 복을 받을 수 없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먼저 리더의 그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창조하신 그 이후부터 사람들 가운데 리더를 세워서 어떤 조직을 인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첫 가정을 만드셨어요.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그 가정의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잘 이끌라고 리더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첫 가정부터 시작이 돼서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신약시대의 교회든 다 그 안에 리더가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쭉 읽으면
리더와 리더를 따라가는 그 백성들의 삶이 그 안에 하나하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담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출애굽기 끝부분과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사무엘기 상하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또 고린도전서 후서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또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사도들의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리더들과 그 리더들을 쫓아가는 그 성도들의 삶이 어떠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몸으로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크리스찬 리더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가, 우리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에서 35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열두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그런 시점에서 이 두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게 있는데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것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 있으시죠?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37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선생님이 이제 영광 받으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까 이제 메시아로서 온 땅을 치리할 것 같은데 이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도록 예수님이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받는 침례, 내가 잠겨야 될 그런 침례가 있는데 그 침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여기 나와 있는 침례는 십자가에서 죽는 이 고통의 침례를 이야기하는데 그 고통과 고난에 너희가 참여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셨든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이 그들이 오른편에 앉는 것과 왼편에 앉는 것을 차지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옆에 있던 열 제자가 이걸 듣고는 화가 났습니다. 아니 우린 다 제껴놓고 니들만 가서 왼편 오른편에 앉아서 총리로서 하려고 그래?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못마땅하게 여겼다고 지금 41절이 이야기할 때 42절에 예수님이 그들을 불러놓고 크리스찬 리더십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내용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치리하는 자들 한번 가서 봐라. 거기 왕들이나 총독들 한번 가라.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이 다스리는 자들을 종처럼 짓누르고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냐? 근데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해도 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43절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가장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이게 그리스도인 리더십의 핵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45절 말씀을 주십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리더십이에요.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 교회 집사가 되려고 하고 무슨 리더가 되려고 하면 또 집에서 남편으로서 직장에서 무슨 리더가 되려고 하면 그러면 섬기는 리더가 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servant leadership이에요. servant, 종이에요. 종으로서
섬기면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래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본인도 기쁜 그런 리더십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회를 하면서 요 근래에 들어와서 많이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있는가. 목사로서 또 우리 가운데 집사도 있고 섬김 리더도 있고 지역 리더도 있고 찬양대 리더도 있고 교사도 다 아이들 이끌고 나가는 그 리더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들도 리더고 다 리더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런 그룹에서 다 리더로 지금 살고 있는데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 마음이 있는가. 이 마음이 없이 군림하는 자세로 임해서 교회가 5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100명이 되든 200명이 되든 심지어 20명이 되든 30명이 돼도 짓누르는 그런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히려 섬기고 자기 자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해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이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요새 많이 하게 됩니다. 섬기는 리더, 말은 참 좋은데 얼마나 힘이 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 본성하고 정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가면 대접받고 싶어 하고 좀 짓누르고 싶어 하고 권위를 행사하고 권리를 달라고 하는 게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인데 지금 예수님 얘기한 그거 거꾸로 하라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알 수가 없어요.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실천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은 아무리 교회가 성장해도 이 크리스찬 리더십이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는 가운데 사람이 많이 늘어나면 다 사상 누각이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리더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집사, 지역 모임 리더, 각종 섬김 리더, 주일학교, 교회 행정하는 리더, 남편, 아내도 아이들 다스리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있고 직장에서 리더가 있고 말 그대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목사만 리더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다 리더로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예,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가서 보니까 다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역자요. 여기도 지금 사역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미니스터예요. 그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섬기는 자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사역자 나오면 무조건 섬기는 거로 생각해야 돼요. 섬기는 거.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길지어다. 주인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를 보고 아, 저 목사가 이 교회 주인이구나. 집사가 이 교회 주인이구나. 아, 저 행정하는 사람, 저 사람이 이 교회 주인이구나. 이렇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겨야 되냐? 그리스도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구나. 종노릇을하는 청지기구나. 이렇게 느껴야 그래야 그 리더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더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또한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다. 신실하다고 하면 영어로 faithful이에요. faith는 믿음이잖아요. full, 충만하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쉽게 얘기해서 믿음직한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시작할 때만 믿음직하다가 조금 지나다가 믿음직한 게 없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리더들에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시작할 때만 신실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신실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신실한 거예요. 어떨 땐 저도 여기 와서 설교하지 못할 그럴 정도의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도 오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면 여러분 기분이 좋든 나쁘든 해가 뜨죠?
맞습니까? 저녁 되면 해가 지지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저 해가 뜨지 않고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해가 오늘은 안 뜨고 안 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도 그래도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킹제임 성경이라고 이런 진리를 알게 됐습니다. 이 진리를 알 때만 기뻐하면 안 되고 어디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갖고 가야 돼. 그게 신실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성도들 기쁘게 하고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건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서 죽기 전에 자기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간구하는 그 내용을 한번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4장 9절에서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곧 내게 오도록 힘쓰라. 힘써서 빨리 와라. 왜 그러냐? 대만은 현재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떠났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오직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너 좀 빨리 와라. 대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거 읽고 그리스도인이 구원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았는데 대만은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른 일이 있어서 다른 데 갔고 그러니까 내가 좀 빨리 와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심정을 지금 표현한 내용이 16절, 17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처음 답변할 때 아무도 나와 함께 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려가서 지금 심판을 받는데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내 옆에 쓴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 이거 얼마나 참담한 말입니까? 그렇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으나 끝까지 신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아니하시기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노라. 이게 리더의 심정입니다. 17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서셔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다. 사람은 다 나를 버리고 갔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서서 나를 변호해 주셨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끝까지 신실하기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기 예레미야 대언자의 삶을 통해서 끝까지 신실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4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줄기차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바빌론 사람들이 와서 너희를 멸절시키고 너희가 포로가 되어가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40년 이상을 외쳤습니다. 40년 동안 외친 이 이후에 예레미야에게 돌아온 것은 조롱과 비난과 멸시와 감옥에 갇히는 일과 매맞는 일과 지하 감옥에 진창에 갇히는 그와 같은 안타까운 일들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가기 싫어하던 곳 어디? 이집트로 이 백성들과 함께 내려가서 그 백성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다가 그리고 이름도 없이 죽는 그러한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43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안에 가서 보니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군대의 모든 대장이 유다의 모든 남은 자들 즉 쫓겨나서 함께 거하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돌아와 유다 땅에 거하려 하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과 왕의 땅들과 호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여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와 함께 남겨둔 모든 사람과 대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을 데려가니라. 어디로 데려가요? 이집트로 지금 데려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서 이 안에 세 종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 첫째 나온 사람은
악한 일로 인해서 이름이 드러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 조금 더 구체적으로 2절 가서 보면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자들, 이런 부류가 지금 하나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둘째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많은 군중이 그 안에 나옵니다. 아이들, 그렇죠? 네, 거기 가서 5절 말씀, 6절 말씀은 남자들, 여자들, 아이들, 왕의 딸들. 그리고서 한마디로 그 모든 걸 뭐라 그래요? 그달리아와 함께 남겨둔 모든 사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둘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안에 이제 나오게 되고, 셋째, 신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름을 기록해 둔 대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룩이라고 하는 그 세 종류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이름이 밝혀졌는데, 악한 일로 이름이 밝혀지면 그 수치가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까 읽었던 디모데 후서 거기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놨습니다. 14절, 4장 14절에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많은 악을 행하였으니 주께서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거기까지만 하면 괜찮아. 15절 너도 그를 조심하라. 그가 우리의 말들을 크게 대적하였느니라. 제 생각엔 여기 나와 있는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찌나 악을 행했든지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바로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경고의 말을 주는 거예요. 이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둘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많은 다수예요. 이 다수의 사람들, 아이들도 있고 남자들도 있고 여자들도 있고 왕들의 딸들도 있고 여러 지역에서 나왔던 그 모든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이 다수, 이 다수는 이제 44장에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이집트로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 이집트에서 멸망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다수가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하면 곤란해요. 이것도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운데 아주 소수가 이집트에서 도망해서 유다 땅으로 남아서 이름을 건지는 그런 소수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실 때 아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거시기 아시겠죠? 이런 사람이 되면 이것도 곤란하다 그 얘기예요. 누가 돼야 돼요?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삶을 공유하다가 죽은 이 네리아의 아들 바룩과 대언자 예레미야. 하나님이 왜 굳이 이름을 기록하시는가? 신실하게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네리아의 아들 바룩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대언자 예레미야는 굳이 이집트로 가지 않아도 돼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호위대장이 많은 보물을 주고 보화를 주고 내가 원하는 거 아무데도 가도 되고 내가 원하면 내가 바빌론 땅으로 데리고 갈 테니까 바빌론 땅에 가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라고 얘기해도 남아있는 그 백성을 위해서 유다 땅에 남았다. 이 유다 땅에 남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결국 이집트로 가게 될 때 자기는 가기가 싫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가장 싫어하는 이집트에서 마감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신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사는 이 두 사람의 이름을 하나님이 그 안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예레미야와 바룩이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삶을 사는데 그 공유하는 그런 삶을 살 때 그 대상이 누구냐? 사랑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하고 우상 숭배하고 대언자를 가리켜 거짓말쟁이라고 그러고 그렇죠? 불순종하고 정말 사귀기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내가 내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끝까지 이집트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와 같은 그 신실함, 그걸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든 집사든 남편이든 무슨 섬김 리더든 우리 아이든 학생이든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신실한 자로 드러나야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 이 나중에 가서 보게 될 때 그 이름이 신실한 자, 영어로 faithful 하다고 하나님이 도장을 딱 끝까지 찍어주셔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어려운 삶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예레미야 대언자의 그 대언의 그 사역을 한번 평가를 해보면 어때요? 평가 결과가 아주 형편없어요. 40년 이상을 선포했으면 적어도 뭐 100명, 200명 정도 뭐 추종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성경 가서 보면 겨우 지금 이름 하나 나타난 게 누구예요? 네리아의 아들 바룩 외에는 이름이 안 나타납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는데 선포했는데 울면서 선포하고 옥에 갇히면서 선포하고 진흙탕에 갇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예레미야를 도와주고 끝까지 예레미야와 함께 삶을 공유하다 간 사람은 한 명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이 사역의 성공 여부를 따질 것 같으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예레미야 완전 실패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삶이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심지어는 장가도 가지 말라 그래서 부인도 없었고 애도 하나도 낳지 못하고 가정도 없는 그런 삶이에요. 맨날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진창에 갇히는 말 그대로 형편없는 그런 삶이 예레미야의 삶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끝까지 신실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끝까지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대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아의 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 3장 16절 가서 보시면 이로부터 한 100년 지나서 이제 이 바빌론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어요. 이 가운데 우상 숭배를 버리고 돌아왔는데도 여전히 당파 싸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들이 자주 모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어떻게 올바로 살아야 될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자기 앞에서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주 모이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될 때 끝까지 신실한 자들이 이 안에 모이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적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faithful, 믿음이 충만한 자다 라고 해서 딱 그 끝에 도장을 하나 찍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한번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삶을 공유해요? 죄 가운데 빠지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큰 죄악을 범하면 우상 숭배하고 이건 도저히 대언자 예레미야의 그 사람의 기준으로 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 유다 사람들 본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자기 욕심으로 가득하고 그렇죠? 수근수근하고 남들을 어떻게 깎아서 죽이려고 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그런 잣대로 보면 그냥 일순간에 나 죽여야 되는 거예요. 일순간에 너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뭐라고 내가 다 죽이고 모세야 너로부터 다른 민족을 내가 하나 만들게 이거 진짜 못 참겠다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얘기해요 모세에게 도저히 못 참겠다 이 민족은 반역하는 민족이요 목이 뻣뻣한 민족이요 그렇게 이야기해도 듣질 않냐 라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걸 다 죽이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데려다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이는구나. 하나님 그러니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 백성에게 다시 한번 찬스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찬스를 받잖아요. 받고 하는 게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맞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이야. 하나님이 자꾸 찬스를 주는 거예요. 자꾸 주고 그때마다 범죄하고 또 주만 범죄하고 목을 자꾸 꼿꼿이 들고 내가 잘났다 그러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와 불법으로 이 가득한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불로 심판했듯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요 근래 동성애자들 지금 결혼하는 것 때문에 지금 신문이 아주 떠들썩하거든요. 뭐 유명한 무슨 감독하고 동성애 지금 하는 사람들 결혼하는 것 때문에 이거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때요? 네티즌들이 다 좋다고 찬성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이다. 이게 성적 소수자들을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 보시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당장 심판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참는 거예요. 말 그대로 이 세상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던 이집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더러운 세상, 이 가증한 세상,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대언자가 그 추잡한 사람들과 함께 이집트에 내려가서 그들과 삶을 공유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 같이 추악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어디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피를 흘리고 죽기까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그 가시의 도구로 인해서 얼굴이 퉁퉁 불어나서 도저히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을 정도까지 에브리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 사실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이집트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대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모세도 대언자요, 엘리야도 대언자요, 엘리사도 대언자요,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학개, 스가랴, 말라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런 대언자들 한번 가서 보세요. 이들의 한결같은 특징이 뭐예요? 이들이 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말을 잘 듣는 대상이에요? 말을 안 듣는 대상이에요? 말을 안 듣는 사람이에요. 목을 꼿꼿이 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백성이에요. 근데 이 대언자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겁니다. 여기 대언자 예레미야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이집트 내려가기 싫어도 어떻게 해요?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사랑할 만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살며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겠다. 과거에 그 옛날에 욕망 가운데 살 때, 욕정 가운데 살 때 그 쾌락이 얼마나 그립던가 하면서 자꾸 그 쾌락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대언자들에게 너희들 내 마음을 가져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러한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죽지 않느냐. 그 어떻게 돼요?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에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매일 죄를 행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죽어마땅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힘드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좀 죽여주십시오. 어떻게 이 백성하고는 도저히 일을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출애굽기 이런 기사를 보면서 어떤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네 너무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차라리 저를 죽이시고 하나님 좀 다른 사람 세워서 이 일을 좀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로 힘든 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리더라는 겁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집사든 목사든 섬김 리더든 찬양하는 사람이든 교사든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리더십이 바로 그런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가운데 마가복음 6장 가서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가복음 6장에는 침례자 요한이 죽는 대목이 나와 있어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헤롯의 딸이 나와서 춤을 출 때 헤롯이 뭐든지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가서 자기 엄마한테 뭘 받아올까요? 그랬더니 자기 그 엄마가 뭐라 그래요? 침례자 요한의 목을 받아와라. 가서 침례자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했더니 헤롯이 당장에 사람을 보내서 목을 딱 잘라갖고 쟁반에다 이렇게 해서 가져다가 이 여자에게 주는 그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끝까지 신실한 결과가 참수형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 리더구나. 이런 걸 제가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알았지만 야, 이게 끝까지 신실한 게 이거구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인들이 낳은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아주 천양지차인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았어요. 이방인들의 도시 고린도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자그마치 1년 반 이상 말씀으로 그들을 먹여서 잘 키워놓고 교회를 만들어놓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난 이후에 들리는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 들어왔냐? 아, 바울이 온다고 그러는데 안 오는 거 보니까 아주 거짓말쟁이야.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온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0장에 가서 보니까 바울 저 글은 잘 쓰는데 실제 보니까 약하고 말도 형편없어. 그러더니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 또 뭐라 그래요? 바울 이 사람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사람이야.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어때?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로마의 감옥에 가서 어떻게 돼요?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어디가 끝까지 신실하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 삶이 평탄하든 평탄하지 않든 하나님이 알아주실 거다 생각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거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현실의 성도들의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세기, 21세기에 지금 한국 땅에 태어나서 70에서 80년을 살다가 죽습니다. 맞습니까? 성경은 이거를 이 세대를 섬긴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 세대를 섬기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실한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예.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그런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 손에 이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 손에 이 성경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거기에 또 은혜를 더하셔서 올바로 성경 가지고 바른 교회를 해보라고 여기 소례예배당에 모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특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가 처해 있는 그런 처소에서 리더로 섬기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믿습니까? 예.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하면 되냐? 신실한 자로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든 집사든 뭐 찬양대 하는 거든 교사든 뭐 밥을 해서 섬기는 것 뭐든지 신실한 자로 드러나면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쇠하고 예수님은 흥한다. 이걸 머릿속에 탁 집어넣고 예, 신실한 자로 드러나면 그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남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아니하든지 나는 끝까지 신실한 자로 남는다. 하나님의 백성과 끝까지 함께한다. 이 예레미야와 이 바룩이라고 한 사람이 자기들이 가서 살기 싫어했던 그 이집트 거기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섬겼던 것처럼
내 삶이 마감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이 백성들과 함께 내가 신실하게 내 삶을 마감하고 이 시대를 섬기다가 간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교회에서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또 신학원 강해를 통해서 여러 곳에서 목사와 여러 종류의 리더가 많이 나올 겁니다. 목사나 아니면 성경교사나 이 리더도 다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리더의 입장에서는 내가 신실하게 했는데도 이집트의 마음을 두는 그 따라오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비방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제가 한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을 고쳤어요. 이게 당연한 거구나. 이게 없으면 그리스도인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가서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리더들이 다 이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억울하게 비방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생기고 맨 끝에 참수형까지 당하는 겁니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있으니까 그건 이제 피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만 이거를 지혜롭게 잘 다루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담담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너무나 억울하게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에게 알렉산더를 기억해라. 그가 심한 말로 우리의 사역을 방해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걸 거기다 기록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죽고 싶은 그런 심정. 알렉산더가 얼마나 그를 괴롭게 했으면 거기다 그걸 적어놨겠어요.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서 참수형까지 당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리더십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일이기 때문에 이 백성과 함께 내가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나를 목사로 세우든 집사로 세우든 섬김 리더로 세우든 지역 모임의 리더로 세우든 무슨 모임에 무엇으로 세우든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끝까지 가야 되겠다. 남편으로 세우든 아내로 세우든 자녀들로 세우든 학생으로 세우든 내가 끝까지 같이 가야 되겠다. 끝까지 신실하게 가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보려고 노력하는 그 무리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했던 이 세상,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사랑할 만한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까지 내어줬던 그 세상, 어떤 세상이에요? 저와 여러분 같이 부족하고 허물 많고 죗덩어리들이 사는, 목이 뻣뻣한 그런 사람들이 산 그 세상, 그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세상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백성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 사랑하게 될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